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도시 상수도에 불안이 전에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촌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좋은 물이 무병장수의 첫째 조건이라는데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름 섞인 지하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3년이 넘게 멀쩡히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에서 갑자기 누런 기름때가 나오면서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지하 관로를 통해 끌어올리는 물에서는 악취와 함께 정체물을 부유물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농지 옆으로 아스팔트 도로 공사가 시작됐고 지금은 불과 100여 미터 사이를 두고 수십 미터 깊이의 고속열차 지하 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때문에 피해 농민은 자치단체에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하철 공사가 하기 시작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서 우리만 그런 건지 이쪽 동네도 그런 건지 지하수가. 하지만 현행법상 지하수 관리는 사용자의 몫이어서 수질 검사나 원인 조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지하수법상 개인이 신고하고 사용하는 지하수는 개인이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다각도로. 충주시는 지하수 오염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